어제 프리미어 시작하는 것까지 해봤죠. 소스 올리고 잠깐 구경은 해봤지만 어제까지는 딱 프리미어 시작하는 단계였습니다. 오늘은 실제 기초 기능, 기본 기능 좀 알려드리고 실제 어떤 그런 편집 작업은 다음 주부터 할 거예요. 오늘까지는 기본 작업, 그리고 기본 뒤에 가서 또 설정하는 부분 좀 있습니다. 자, 프리미어는 제가 어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영상 편집할 때 어떤 모든 움직임이나 모든 요소를 내가 직접 다 만들어야 됩니다. 실제 요리 재료 다 구입해서 내가 직접 양념장까지 다 만들듯이 프리미어는 모든 것을 내가 직접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반을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도 꾸준히 따라오시다 보면 한 중반쯤 지나면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면서 영상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시중에 많은 지금 자동화 프로그램이 나와 있지만 우리는 프리미어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프리미어 배우면 다른 거는 어떤 거든지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응용도 쉽게 할수 있고요. 그래서 프리미어가 가장 기초입니다. 기초. 자, 어제하고 오늘 계획했던 이 내용 오늘 다 진행될 거예요. 아마 시간 조금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추가로 좀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프리미어 실행하시면 어제 저장해 놓은 프로젝트를 확인할 수 있을 건데요. 자, 프리미어 실행해 보시겠어요? 자, 프리미어 실행하시면 여기 리센트 프로젝트 쪽에 혹시 보이나요? 안 보이시는 분? 저장했으면 보일 거예요. 보이시는 분은 누르시고요. 네, 맞습니다. 그거 누르시면 바로 이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해 놓은 거를 바로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화면 구성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어제 말씀은 드렸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위에 소스 모니터 보시면 소스 모니터는 영상 편집에 필요한 소스, 영상과 그림, 효과음, 음악, 그러한 것들을 미리 보거나 미리 들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에, 왼쪽 아래, 이렇게 프로젝트 패널에 우리가 어제 소스 이렇게 추가해 놨죠. 여기서 소스 샘플 영상 더블 클릭하시면, 더블 클릭. 그러면 이렇게 소스 모니터에 뜹니다. 자, 이렇게 소스 모니터 뜬 거는 재생을 해 보려고 그러면 여기 재생 버튼 또는 키보드 스페이스 키 누르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여기에 요 눈금 부분 보면 이렇게 요런 모양이 보이죠? 요게 재생 헤드, 플레이 헤드라는 거예요. 여기 현재 재생 시점이에요. 그래서 얘를 맨 앞으로 옮겨야 돼. 그 방법은 끌고 가셔도 되고요.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끌고 가셔도 되고 얘를 한번 클릭하고 키보드 홈키 눌러도 됩니다. 그러면 맨 처음으로 이동해요. 맨 처음 이동해놓고 키보드 스페이스 또는 재생 버튼 눌러서 미리 보기 또는 음악이면 미리 듣기겠죠. 그 재생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소스 모니터에 뜬 거를 없애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주의사항이에요. 자, 여기 소스 패널 보면은 여기 옆에 X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패널 자체를 닫는 거예요. 누르지 마시고요. 요거 아래 펼치기 버튼 눌러봐요. 펼치기. 자, 여기 펼치기 버튼 누르면 메뉴가 나올 거예요. 펼치기 버튼. 요거 X하고 붙어 있어서 실수로 X 누를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펼치기 버튼 눌러서 Close 또는 Close All 누르면 Close 또는 Close All 요거 펼쳐서 그러면 얘가 닫혀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소스 모니터에서 소스 확인해 보시고 필요 없다. 그러면 이렇게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둘다떠 있으면 헷갈리거든. 그래서 닫아버리세요. 클로즈, 이렇게, 클로즈. 자, 혹시라도 실수로 여기 X 눌러서 이 소스 모니터 패널 자체를 닫아버렸어.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가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닫혔을 때 X. 닫을까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냉정하게. 그냥 닫아버려. 자, 윈도우 메뉴 클릭하면은 여기에 패널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소스 모니터라고 있죠, 그죠? 요거 누르시면 다시 열려요. 이런 식으로 혹시라도
그 패널을 닫았다 그러면은 여기서 찾아서 선택하시면은 다시 열립니다. 윈도우 소스 모니터. 위치는 좀 바뀔 수 있어요. 이 위치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여기 앞에 여기 점점점점점 돼 있는 얘를 클릭해가지고 위치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소스 모니터 패널이었고요. 그리고 자, 이쪽이 타임라인이죠. 타임라인. 자, 타임라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보여주고 싶은, 들려주고 싶은 것을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이어서 배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어제 영상을 하나 올려놨을 거예요. 자, 여기 타임라인에도 이렇게 재생 헤드가 있습니다. 재생 헤드. 요 모양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이 재생 헤드는 현재 재생 시작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 타임라인에서는 현재 편집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쪽 프로그램 모니터 여기에 있는 화면은 현재 타임라인에 재생 헤드가 있는 곳 화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재생 헤드를 클릭해서 움직여 보시면 얘를 클릭해서 좌우로 움직여 보시면 영상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타임라인에서도 처음부터 재생하고 싶어. 그러면 이 재생 헤드를 맨 앞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재생해서 한번 클릭하시고 키보드 홈 누르시면 맨 앞으로 이동해요. 키보드 홈. 그리고 재생 기능은 이쪽 프로그램 모니터의 플레이 버튼 또는 키보드 스페이스 누르시면 재생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재생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기능은 또 알려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소스 모니터, 프로그램 모니터, 프로젝트 패널, 타임라인, 일단 네 가지만 우선 다시 한번 정리 차원에서 설명드렸어요. 자, 우리 어제 한게 소스 미리 보기 타임라인에 배치하기, 그 다음에 프로젝트 저장, 여기까지 해봤죠. 아, 미리 보기 재생까지 해봤네요. 미리 보기 재생. 오늘은 요거 타임라인 세부 기능 플러스 동영상 파일을 저장하는 거. 그 다음에 이쪽에 화면 구성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거는 실제 하면서 설명드릴 거예요. 이미 그 기본적인 건 제가 설명드렸고 나중에 또 기능 하면서 그때 추가로 더 설명드릴게요. 자, 타임라인 세부 기능 여기 왜냐하면 이쪽이 편집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타임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재 76쪽, 86쪽 두 곳을 참고하면서 설명 진행할게요. 자, 교재 잠깐 볼게요. 이런 명칭들을 잘 보셔야 돼. 자, 타임라인 구성 요소를 보면 제법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제가 총 10개의 항목을 적어 놨는데 이 도구와 오디오 레벨메터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제가 타임라인 구성 요소라고 적어 놨어요. 이게 한 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세개다 묶어서 설명해 놨습니다. 자, 요 명칭 잘 기억해 놓으세요. 여기 시퀀스 탭, 작업 영역바, 특히 워크 에리어 바, 그다음에 비디오 트랙, 오디오 트랙, 타임라인 영역바, 이런 식으로 이러한 명칭들을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이러한 명칭을 보시고 해당 구성 요소를 찾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타임라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소스를 배치해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나타내는 여기 시간 눈금자 보이죠? 시간 눈금자. 그래서 여기 시간 눈금자가 9번인가요? 아니네. 여기 시간 눈금자가 없네요. 빼먹었나 내가? 3번인가? 이게 3번에 제가 통합해놨네. 자, 위쪽은 시간 눈금자이고요. 시간 눈금자이고 아래쪽에 있는 요 바가 워크 에리어 바예요. 달라요. 위에가 시간 눈금자, 아래쪽이 워크 에리어 바. 두 개가 함께 이렇게 묶여져 있네요. 소스는 이제 영상 소스, 이 비디오 트랙에는 영상, 그림, 자막 세 가지를 올릴 수 있습니다. 영상, 그림, 자막. 요게 한줄한 줄을 트랙이라고 하고요. 트랙이라고 하고 이 비디오 트랙은
포토샵의 레이어 개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합쳐서 보기 때문에 맨 위쪽에 불투명한 요소를 가득 채워버리면 아래쪽에 안 보이는 특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오디오 트랙은 음악과 효과음, 음성 파일들이 올라가는데 여기는 그냥 모든 트랙 다 올려도 그냥 한꺼번에 들릴 뿐이지 안 들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 비디오 트랙과 오디오 트랙의 차이점이니까 그잘 차이점 잘 기억해 놓으시고 기본 지금 개수는 지금 3개씩 나와 있지만 얼마든지 추가 삭제 가능한데요. 그거는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여기 아래쪽에 6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항목 있죠? 이게 뭐냐?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여기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 여기 양쪽 끝을 잡아서 움직이면 타임라인 보기 뷰를 확대 축소할 수 있고요. 포토샵의 캔버스 보기 뷰를 확대 축소하는 것처럼 타임라인도 작업 공간이기 때문에 작업 공간을 보기 뷰를 확대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여기 좌우 끝을 잡아서 움직이면 할수 있는데 별로 권장하진 않아요. 이게 너무 빨리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따로 위에 돋보기 도구나 제가 따로 또 추가 설명드린 그 기능 이용하시면 되고 이거는 거의 사실 사용할 일은 없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자 포토샵의 캔버스도 확대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작업 공간을 이동할 때 손바닥 도구나 아니면 키보드 스페이스 눌러서 이동했죠. 자, 여기서 키보드 스페이스를 이용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미리 보기 재생 키이기 때문에 스페이스 클릭 드래그는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얘 가지고 이동할 수 있어. 자, 6번 항목, 6번 바 있죠. 이바 중간쯤 클릭해가지고 움직이면 만약에 전체 영상 길이 이렇게 길어. 근데 타임라인에 보는 거는 이 정도만 보여. 그러면 여기를 작업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 작업 화면을 이쪽으로 옮겨야 돼. 옮기는 게 바로 이 손바닥 도구와 바로 이 6번 요거예요. 두 가지. 또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요 정도까지만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또 넘어갈게요. 더 많아. 이런 세부적인까지 설명드리면 더 많아요. 교재 보면 두 군데 표시해놨을 거예요. 86쪽 볼까요? 86쪽. 여기서 지금 당장 알아야 될 거, 여기 재생, 제어, 프레임, 이동, 작업, 영역, 이동, 재생, 헤드, 타임, 인디게이터, 이동, 확대, 축소. 요 정도까지만, 요 1, 2, 3, 4번. 요거는 지금 당장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요것만 우선 설명드릴게요. 나머지는 교재 내용 참고하시면서 설명드리고. 자, 87쪽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요거 내용 있죠? 잠깐 읽어보시고. 자, 타임라인이 이제 우리가 영상 작업할 때 주로 작업하는 작업 공간이에요. 그래서 꽤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조금씩 드릴 텐데, 처음부터 모든 걸다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딱 기초적인 거 설명드리고 나서 하면서 조금씩 기능을 찾아가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재생 정지의 방법 보면 제가 키보드 스페이스 키는 알려드렸죠. 그런데 JKL 키가 하나 더 있어. JKL 키. 자, JKL 키는, 자, J는 뒤로 재생이에요. 역으로 재생, 거꾸로 재생. 자, K는 정지예요. L은 앞으로 재생인데, 자, 이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언어 입력기가 영어일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언어 입력기가 영어. 자, 한약키 눌러가지고 옆에 언어 입력기가 한글인지 영어인지 확인해 보시고, 영어로 바꿔주시고, 자, 요거 있죠. 작업 표시줄에는 여기 언어 입력기 표시, 요게 A로 나와 있어야 사용 가능한 거예요. 주의사항이에요. 그래서 눌러보시고, 자, 프리미어 가가지고, 자, 여기 타임라인 재생하다면 클릭해 주시고, L 눌러보시고, K 눌러보시고, J 눌러보시고, 그런 식으로 눌러봐요. L, K는 정지, J는 뒤로 재생. 자, 여기 JKL키는 숨겨진 기능이 더 있습니다. 자, L 눌러서 재생하고 있을 때 L을 한번더 눌러봐요. 한번더 눌러봐요. 한번더 눌러봐요. 배속 재생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빠르게 보면서 주로 가편집 단계에서 주로 이용하는데요. 빠르게 보면서 편집할 때 주로 이용하죠. 제가 수업 영상 편집할 때 3시간 동안 녹화한 영상을 줄이고 줄이고 줄이면 한 1시간 한 20분, 30분 정도 되거든요. 그때 3시간짜리를 통으로 천천히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배속 재생해서 보면서 빠르게 필요없는 거 잘라서 버립니다. 그래서 이 배속 재생하는 거꽤 요긴한 기능이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재생되고 있을 때 L 누르면 2배속, 한번더 누르면 3배속, 4배속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자, 재생, 자, Shift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Shift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L 키를 눌러봐요. 그러면은 0.1배속, 0.2배속, 0.4배속 이런 식으로 또 배수도 또 재생돼요. 그래서 천천히 보고 싶다, Shift L, 또 Shift L 이런 식으로 천천히 재생해서 보실 수 있어요. 요건 나중에 그 효과 적용하고 효과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로 이용하거든요. 이렇게 저속으로 해서 재생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이게 숨겨진 기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모니터 재생 버튼은 이미 한번 말씀드렸고, 패스. 그 다음에 한 프레임씩 이동. 자, 영상은 우리가 30초, 1초에 30장의 사진을 이용하죠. 그래서 한 프레임 한 프레임씩 이동하면서 볼 때는 키보드 좌우 방향키를 이용합니다. 다시 한번. 자, 프리미어에서 재생 헤드를 영상 위에 올려놓으시고 재생 헤드 한번 클릭해 주시고 좌우 방향키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한 프레임씩 이동할 거예요. 이동하는 상태는 이쪽에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한 프레임씩 이동하는 경우는 정확한 편집 지점을 찾기 위해서 이용, 이렇게 한 프레임씩 이동하고요. 나중에 모션 그래픽 애니메이션 기법 배우시면 그때 정확한 애니메이션을 표현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프레임씩 이동하는 거. 또잘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생 헤드를 직접 클릭해서 이동하는 거죠. 요거는 설명드렸으니까. 자, 여기 보면은 처음과 끝으로 이동하는 거 있죠? 홈 키는 처음, 엔드는 끝이에요. 재생해서 한번 클릭하고 키보드 홈 누르면 처음으로 엔드 누르면 끝으로 이동합니다. 나머지 또 하면서 또 설명드릴게요. 여기 재생 헤드 제한 그 재생하는 방법 재생 정지 키보드 스페이스는 한번 누르면 재생 한번 누르면 정지 J는 뒤로 재생 K는 정지 L은 앞으로 재생 나머지 또 하면서 또 필요할 때 설명드릴게요. 이거 중요한 거 이거예요. 보기 비율 조절하고 이동하는 거 설명드릴게요. 자, 타임라인 상에서 자, 이 돋보기 클릭, 돋보기 클릭. 자, 돋보기 클릭하면 자, 포토샵이랑 같아요. 자, 위에 캔버스 여기 미안해 캔버스래. 자, 타임라인 위에 이쪽에 트랙 쪽으로 마우스 포인트를 옮겨 보시면 이렇게 돋보기가 나오고 플러스가 나올 거예요. 확대 클릭해봐요. 클릭 확대 확대. 자, 그럼 실제 영상 길이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단지 보기 비율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은 똑같습니다. 자, 축소하는 건 똑같아요. Alt 키 누르고 클릭, Alt 클릭, 축소. 이렇게 기본적으로 돋보기로 할수 있고요. 자, 다시 위에 선택 도구 바꿔놓으시고, 선택 도구. 자, 이것도, 자, 프리미어도 포토샵처럼 다른 도구 사용하시고는 바로 선택 도구로 바꿔놓는 습관 꼭 들여놓으시고요. 자, 두 번째는 아래쪽에 있는 이 작업 영역 파일 있죠, 그죠? 요거를 클릭해가지고 누리고 줄이고 해봐요. 여기를 클릭해서 왼쪽으로 드래그,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면은 얘가 확대됐다가 축소됐다가 할 거예요. 근데 너무 확 바뀌어가지고 좀잘안 쓰는 부분이 있어요. 자, 또 있어요. 자, 키보드 상단에 있는 마이너스 키와 언더바 키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와 이퀄 키 있죠? 그냥 키보드 상단의
마이너스와 플러스라고 이야기할게요. 자, 키보드 상단의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누르면 플러스는 확대, 마이너스는 축소예요. 요건 그냥 누르면 돼요. 포토샵은 컨트롤 키 눌렀지만 프리미어는 그냥 누르시면 돼요. 확대, 축소. 자, 이렇게 플러스 키와 마이너스 키의 확대 기준은 현재 재생 헤드가 있는 곳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확대가 되고 축소가 됩니다. 요 특성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재생 헤드가 있는 곳 기준으로 확대 축소가 진행될 거예요. 또 있어요. 자, 포토샵의 캔버스 보기별 확대 축소할 때 사용한 Alt 키 누르고 마우스 휠 돌리는 거. Alt 마우스 휠. Alt 마우스 휠. 자, 이 Alt 마우스 휠은 이 마우스 포인트가 있는 곳 중심으로 확대 축소가 이루어집니다. Alt 마우스 휠은 마우스 포인트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 축소가 이루어져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 주로 사용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Alt 마우스 휠이에요. 요거는 작업할 때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스를요. 여기 그리고 또 있어. 자, 동키. 동키. 원하키죠? 동키 눌러봐요. 동키. 원키. 제가 원키라고 하는데 원키 또는 동키. 그냥 제가 그냥 편하게 동키라고 할게요. 동키 동키. 자, 동키 누르면 갑자기 얘가 확 커졌다가 한번더 누르면 또 작아지고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동키는요. 전체 보기예요. 자, 이쪽에 타임라인 현재 눈으로 보이는 이 공간을 100%라고 했을 때, 80% 크기로 맞춰주는 키예요. 즉, 내가 작업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다볼수 있게,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전체 보기를 하는 키입니다. 한번더 누르면 원래 작업하던 크기로 돌아가요. 자, 이거는 언제 필요하냐? 작업 중간중간에 전체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해요. 마지막에 동영상 파일로 내보내기 할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동키는 전체 보기다. 80% 맞춰서 전체 보는 키예요. 자, 타임라인 보기 비율 제가 지금 표시해 놓은 요 정도 크기로 적절하게 조금만 줄여보시겠어요? 그리고 뒤에 사진을 끌고 가서 영상 뒤에 바로 이어붙여봐요. 사진을 끌고 가서 영상 뒤에 바로 이어붙이고, 또 영상 한번더 끌고 가고, 사진 한번 끌고 가고, 이런 식으로 배치해 보시겠어요? 중간에 빈 공간 없이 짝짝짝 딱 붙여서 배치를 해야 됩니다. 자석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처 가면 착 붙을 거예요. 그때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소스는 쭉 배치해 나가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소스를 배치하다 보면 소스를 이동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삭제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길이를 조절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소스 배치는 이 사이사이가 빈틈 없이 착착착 붙여서 배치하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이동하다가 실수로 잘못 났어. 그럼 이동해야 되겠죠? 자, 이동할 때, 첫 번째 이동하는 방법. 자, 여기서 이동할 때, 잘 들으세요. 요거 처음에 잘안 되시더라고. 보시면 여기 현재 올려놓은 소스의 이름 보이죠? 여기를 클릭하세요. 글자 있는 부분 클릭. 그리고 클릭하고 있는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옮기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그냥 마음대로 섞여도 되니까 마음대로 옮겨봐요. 위에 비디오 2번 트랙, 3번 트랙도 올려보시고, 앞뒤로도 옮겨보시고, 자, 정확하게 소스 이름 보이는 글자 있는 부분을 누르셔서 이동하세요. 이동.
다른 곳을 누르지 마세요. 글자 있는 부분만 눌러요. 프리미어가 이게 아기자기하게 세부적인 기능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잠깐 봐보세요. 자, 소스를 이동하고자 할 때, 여기 소스 위에 마우스 포인트를 올리면 일반적으로 화살표가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화살표가 나올 때가 있어. 이렇게 이러한 변화를 잘 캐치하세요. 이게 어떤 기능인지.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 눌러버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눌러서 이동한다고 이동했는데 이런 변화가 생길 수가 있죠. 요거는 길이를 조절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화살표가 나왔다.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맞게 도구 모양이 정확하게 맞춰져 있는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격 급하면 못해요. 차분하게 해야 돼. 자, 그리고요. 이제 소스 삭제하는 거. 그냥 삭제할 때는 그냥 선택해서 그냥 클릭해서 키보드 딜리트 누르시면 돼요. 클릭, 키보드 딜리트 누르면 지워진다. 딜리트. 전부 다 지우고 싶어. 그러면은 타임라인 한번 빈곳 클릭해주고 전체 선택 컨트롤 A 누르고 컨트롤 A 삭제 딜리트. 다 지워버리세요. 홀라당 다 지워요. 컨트롤 A 누르고 삭제. 자, 이제 다시 다 지웠죠? 자, 소스 길이 조절하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영상 소스만 타임라인에 다시 비디오 1번 트랙에 딱 올려주세요. 아, 그 전에 먼저 요 비디오 1번 트랙에 올렸을 때 구성 요소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타임라인 보기별 확대할 건데요. 키보드 상단에 플러스 키를 한두번 정도만 눌러볼까요? 두 번. 또는 동키 눌러도 돼요. 동키. 동키 또는 두번 눌러서 확대. 자, 그리고 다시 영상을요. 비디오 2번 트랙에 올려봐요. 비디오 2번 트랙에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올려봐요. 비디오 1번 트랙, 2번 트랙 똑같이 겹쳐서 올려봐요. 자, 모양이 다를 거예요. 다르죠? 그죠? 자, 1번 트랙 보시면, 자, 구성 요소. 자, 비디오 1번 트랙 영상을 보시면, 위에 소스 이름 보이죠? 소스 이름. 그리고, 오페시티라는 글자가 보이고요. 앞에 썸네일, 미리 보기 이미지가 보이죠?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노란선.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 뭐, 굳이 이야기하면, 여기 V라고, 얘는 비디오다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이런 기호가 있어요. 이걸 뭐 무시해도 돼. 자, 여기서 이 오페시티와 오페시티 이거는 뭐냐면 이 영상의 불투명도를 조절하는 기능인데요. 바로 이 노란선이에요. 이 노란선이 이 오페시티 이 기능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소스 이동하실 때 실수로 이 노란선을 건드려 버리면 노란선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 움직여서 실수로 완전히 내려가 버리면요. 여기에, 자, 영상 있어도 아무것도 안 보여. 왜냐? 불투명도를 완전히 0으로 해가지고 완전 투명하게 해버렸거든. 또는 살짝 낮추면 좀 어두워지죠. 자, 이런 식으로 이 노란선을 건들면 이렇게 어두워지거나 사라져요. 그래서 이동하실 때, 습관적으로 이 넓은 쪽을 누르고 싶어서 눌렀다가 이 노란 선을 건드려서 어두워지거나 안 보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동하실 때는 항상 이 소스 이름 보이는 여기를 클릭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비디오 2번 트랙에 올린 영상은 어때요? 그냥 이름만 보이죠? 자, 이렇게 1번 트랙처럼 썸네일이 보일 수 있고 이 노란선이 보이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 트랙 앞에 있는 여기 펼치기 버튼 눌러봐요. 비디오 2번 트랙 앞에 있는 펼치기 버튼. 자, 이런 식으로 비디오 2번 트랙 앞에 있는 펼치기 버튼 누르면 다시 1번 트랙처럼 썸네일과 오페시티 항목이 보입니다.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보시려고 그러면 펼쳐 놓으시면 되고요. 난 필요 없어. 닫아 놓으시면 돼요. 자, 비도 1번 트랙 또 닫아버려요. 이렇게. 있으면 괜히 신경 쓰여. 괜히 잘못 건들 수 있어. 어차피 여기 보여.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소스 배치할 때 이렇게 주의사항이고요. 그리고 썸네일 볼 때는 여기 앞에 펼쳐서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요 기능 때문에 설명드렸습니다. 요 기능. 자, 비디오 2번 트랙 영상은 지우세요. 비디오 2번 트랙은 지우세요. 1번 트랙만 남겨놓고. 자, 소스 길이 조절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길이 조절. 자, 먼저 영상과 소리는 원본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늘어나지 않아요. 이건 상식인데 반응이 없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약에 자 5분을 찍었어. 5분까지만 찍은 거예요. 뒤에는 없죠? 뒤에는 안 찍었으니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늘릴 수가 없죠. 새로 찍지 않는 이상 찍은 게 없어. 그러니까 못 늘리는 거예요. 이거 아주 기초적인 건데 여기를 많이 해.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 못 늘려요? 하지만 줄이는 건데. 줄이는 방법. 자, 소스의 끝쪽에 오른쪽 끝에 마우스 포인터를 가지고 가시면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빨갛게 딱 돼요. 방향은 상관없어요. 왼쪽, 오른쪽 방향은 상관없어. 빨갛게 됐을 때 클릭 안쪽으로 땡겨오면 이렇게 줄어드는 길이만큼 시간 표시되고 이만큼 길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줄였을 때는 늘리는 건데 줄였을 때 다시 늘리는 건 가능해요. 왜냐? 원본이 이게 여기까지니까. 그래서 줄였다가 다시 늘리는 건 가능하지만 원본 이상 늘리는 건안 된다. 근데 방법이 없진 않아. 없진 않아. 나중에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 자, 이게 영상이었고요. 자, 영상 지워버리고. 자, 비디오 1번 틀의 영상 지워버리고. 사진을 올려줘요. 소스 샘플 사진. 사진을 비디오 1번 틀에 올려요. 사진을. 사진 올렸나요? 자, 사진은요, 타임라인에 올리면 기본 5초. 이쪽 끝이, 자, 여기 시간 보이죠? 요 시간이 현재 재생 헤드가 있는 곳 시간이에요. 자, 여기 시간 잠깐 설명드리면, 앞쪽이 시간. 두 번째가 분이고요. 분. 세 번째가 초. 마지막이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그래서 5초가 두 번째 칸에 있는 거예요. 5초 00 프레임. 자, 이런 식으로 사진과 글자와 그림은 기본 5초 동안 이렇게 타임라인에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사진과 그림과 글자는 길이를 마음대로 늘리고 할수 있어요. 끝쪽을 잡아서 늘려보세요. 줄여보시고.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할수 있어. 그림도 올려서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해봐요. 자, 이렇게 소스 길이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영상 편집하다가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내 채널 이름 또는 로고를 이쪽 화면 상단에 배치하고 싶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트랙에 올려서 영상 길이만큼 길이를 쭉 늘려주시면 돼. 영상 길이 끝까지 그림을 쭉 늘려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림이 같이 함께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 소스 길이 조절하는 방법이었고요. 여기까지 끝났네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기로 하고. 자, 프리미어가 처음에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이러한 세부적인 기능 때문에 어렵게 느껴져요. 좀 자동화되어 있는 거는 일반적인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모두 다 타임라인이 있어요. 타임라인. 있을 수밖에 없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타임라인은 공통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소스 올리고 위치 바꾸고 지우는 거 똑같아요. 기능 똑같아요. 지금 설명드린 기능과 똑같아요.
길이 조절하는 것도 똑같아요. 소스 끝쪽을 잡아서 움직이게 돼 있어. 해봐요. 나중에. 기능 똑같습니다. 자, 프리미어가 어려운 거는 여러분들이 처음 하기 때문에. 자, 프리미어 배우고 나서 다른 게 해봐요. 진짜 쉬워요. 그리고 프리미어 또 어렵게 느껴지는 거. 두 번째. 내가 필요한 효과를 다 만들어야 돼. 예를 들어서 사진으로 영상을 만든다고 해봅시다. 자, 요즘은 스마트폰에 갤러리 자체에서 사진을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어. 음악도 아주 넣어주고 멋지더라고. 그런데 한계가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표현을 못해. 그냥 알아서 효과 넣어주는 대로 그냥 써야 돼. 그 외에도 다양한 자동화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효과를 못 넣어요. 그냥 만들어진 효과에 내 사진만 집어넣어서 그냥 공공에서 찍어넣지, 그냥 찍어내는 거야. 그게 한계예요. 근데 프리미어는 그러한 움직임 내가 지금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어려워. 특히 이제 우리가 좀한 중반부 넘어가면 모션 그래픽 애니메이션 기법 배울 거예요. 그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까지 배우시면요, 여러분들 못 만드는 영상 없을 거예요. 프리미어 초반에 좀 어렵게 느껴질 거니까 복습 많이 해야 되겠죠. 자, 2교시 진행할게요. 자, 2교시에는요, 화면 구성 잠깐 살펴보고 나서 바로 여기 소스 미리 보기, 그리고 소스 패널에서 소스 패널에 뜬 소스 닫는 것도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타임라인에 소스 배치하는 거 다시 한번 해보면서 미리 보기 재생하는 방법, 특히 이 JKL키, 요거 영어 입력 상태에서만 가능하니까 요거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타임라인 기본 구성 요소 설명드렸고, 기본 도구는 아직까지 잘 설명 아직 안 들었어요. 자, 보기 비율 조절, 그 다음에 작업 공간 이동하는 거 알려드렸고, 재생해도 이동하는 거 알려드렸고요. 그 비디오 1번 트랙에 나오는 노란 선 용도 알려드렸고, 주의사항도 설명드렸습니다. 소스 이동할 때, 타임라인에는 소스 이동할 때 노란 선 건들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저도 가끔 하다 보면 실수로 건드려요. 일단 그 용도는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건드렸을 때 다시 복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소스 길이 조절하는 거 설명드렸죠. 비디오와 오디오는 원본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림, 자막, 글자 등은 얼마든지 늘리고 줄이고 할수 있습니다. 나중에 영상과 소리를 원본보다 조금 더 길이를 좀 늘리고 싶어. 그러면 속도를 조절하면 되거든요. 그 속도 조절하는 방법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거기 1교시 한 내용이었고요. 자, 2교시에는 실제 좀 약간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 영상 소스 크기 방향 조절이라고 해놨는데, 요게 지금 조금 모션 그래픽 과정 들어가야 배울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과정에서는 먼저 설명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들 이제 주말에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해 오실 거죠? 그 상태에서 분명히 나는 가로로 촬영했는데 프리미어 딱 띄우니까 얘가 세로로 딱 돌아가 버리네? 또는 나는 분명히 제대로 찍었는데 영상이 완전히 180도 뒤집혀 있네?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프리미어 CS6가 스마트폰에 있는 방향 센서 값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프리미어 CS6가 나왔을 때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폴더폰, 가로보는 그런 휴대폰 사용할 때였죠, 그죠? 그래서 방향 센서를 인지할 수 없어서 이게 가끔 그러한 세워져 있거나 눕혀져 있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크기는 사진은 영상보다 무조건 커요. 그래서 이 크기는 지금 사실 알려드릴 필요 없는데, 나중에 모션 그래픽 할때 그때 설명드리면 되는데, 가끔 이제 영상을 촬영해 오셨는데 제가 FHD로 설정을 해 드렸지만 화면을 잘못 눌러 가지고 UHD로 촬영해 오는 분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맞추는 거를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진행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소스 분할인데, 이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편집 기법이죠. 그래서 이 도구, 분할할 때 사용하는 도구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고요. 분할 후 이어붙이기, 가장 기본적인 요세 가지 일단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타임라인에 있는 거다 지우시고요. 타임라인 클릭, 컨트롤 A, 클릭, 컨트롤 A, 삭제, 다 지우시고.
자, 프리미어 잠깐만 내려놓으시고요. 프리미어 잠깐만 내려놓으시고 공유 폴더 들어가 봐요. 공유 폴더. 공유 폴더 들어가시고요. 공통 폴더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사진 영상 앨범용 폴더 들어가시면 사진이 몇장 있는데 영상 크기보다 커요. 요거 한 장만 제가 복사해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자, 공유 폴더, 공통 폴더, 사진, 영상, 앨범용 폴더 들어가셔서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서 연습하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직접 찍은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픽사베이에서 제일 큰 사진 다운로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꼭 이와 같은 사진이 아니라도 되니까. 자, 여기서 아무거나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사진 아무거나 클릭해서 한 장만 복사요. 복사. 아무거나 한 장만 복사해가지고요. 어제 만들어 놓은 프리미어 영상 작업 폴더, 첫 만남 폴더에다가 붙여넣기 하세요. 어제 만들어 놓은 첫 만남 작업 폴더 안에 사진 붙여넣기 하시고, 프리미어 다시 들어가셔서 파일 메뉴 눌러서 임포트. 요 단축키 컨트롤 I 외워 놓으세요. 굉장히 편해요. 컨트롤 I. 파일 임포트. 자, 혹시 이렇게 임포트 창이 열리고 폴더 창이 열렸는데 미리 보기가 안 뜨죠? 이런 경우가 간혹 있을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미리 보기 보는 방법. 자, 이 창에서 요 도구, 요거 윈도우 10 기준이에요. 자, 요 버튼을 클릭하시면 미리 보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목록 형식을 선택하는 게 나와요. 여기서 클릭해서 큰 아이콘 누르시면 됩니다. 큰 아이콘 누르면 이렇게 썸네일 보여. 그 정도 쉽겠죠? 자, 사진 임포트 그리고 타임라인에 비디오 1번 트랙에 올려놔요. 1번 트랙에. 자, 이제부터 실제적인 편집에 관련된 기능을 배우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동키 눌러서 전체 보기 해놓으세요. 큼지막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크기 조절하는 방법. 자, 비디오 1번 트랙에 올려놓은 사진을요. 비디오 1번 트랙에 올려놓은 사진을 마우스 우클릭 해보세요. 마우스 우클릭. 여기서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 마우스 우클릭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 자, 이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는 우리가 만든 이 시퀀스 영상 규격이죠. 이 규격의 크기를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이에요.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 이 기능도 뒤에 교재 보면 설명되어 있는데 일단 이렇게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방향 바꾸는 거. 자, 타임라인에 올려놓은 사진 소스 클릭 선택해 놓으시고요. 타임라인에 올려놓은 사진 소스 클릭 선택. 클릭 선택했죠. 자, 왼쪽 위에 이펙트 컨트롤 패널 열어보세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 열어보시고, 클릭, 이펙트 컨트롤 패널 탭 클릭. 그 다음에 여기 비디오 이펙트라는 항목이 보일 거예요. 여기서 모션 앞에 펼치기 버튼 눌러요. 자, 이건 나중에 모션 그래픽 배울 때좀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이 모션 항목을 펼쳐보시면 기본적으로 위치, 크기, 회전값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회전값, 요것만 일단 사용할게요. 자, 여기서 지금 기본 0대 있죠? 이 각도예요. 자, 만약에 사진이 이렇게 나는 분명히 가로로 찍었는데 이렇게 세워져 있어. 그러면은 자, 사진이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 그러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되겠죠? 아니면 자,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싶다? 그러면은 90도 반시계다 마이너스 90도 값을 입력하시면 돼요.
자, 로테이션에서 값 클릭해가지고 90도 한번 입력해 보시고, 90 엔터, 마이너스 90 엔터, 이렇게 각도를 바꿔 보시면 돼요. 90도, 마이너스 90도. 완전히 뒤집혀 있어. 180도. 그래서 이 로테이션으로 방향을 바꾸시면 돼요. 이게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오시면 분명히 뒤집혀 있거나 세워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 기본적으로 하실 줄 알아야 되고요. 크기는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 그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지금 요거는 지금 가로 사진이라서 그런데 만약에 세로로 되어 있는 거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맞추시면 되겠죠. 자, 이게 크기와 방향 맞추기였어요. 크기와 방향 맞추기. 자, 다시 타임라인에 있는 사진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고. 자, 이제 소스 분할하고 이어붙이기. 분할 먼저 해볼까요? 자, 이 소스 분할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영상을 촬영해 와서 타임라인을 올리면, 앞에 좀 흔들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에 멈출 때 흔들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촬영할 때, 한 장면 찍고 나서 끊어야 되는데, 끊지 않고 계속 이어서 촬영할 때는, 2번 장면과 이어질 때 그냥 쑥 아무런 내용 없이 지나가는 장면이 있어. 이런 것들을 필요한 부분을 버려야 돼. 버리는 거는 선택해서 지우는데 내가 지우고자 하는 영역을 앞이면 이 정도 영역을 할당해서 분할해 가지고 얘를 지우고 뒤쪽을 영역 설정해서 분할해서 지우고 중간에 만약에 필요 없는 게 있어. 영역 설정해서 분할해서 지우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필요 없는 장면을 버리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보통 컷 편집할, 그, 처음에 그 편집할 때는. 그 다음에 장면과 장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게 1번 장면, 2번 장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게 어디를 어떻게 분할해서 이어 붙여야 될지 결정을 해서 이어 붙이는 작업을 하는데 그게 컷 편집이라고 해요. 그 작업을 하기 위한 기본 분할 방법입니다. 분할 방법. 일단 가장 기본적인 도구 이용하는 것만 설명드릴게요. 도구, 그리고 단축키. 또 추가적인 기능이 있는데 그거는 실제 하면서 더 설명드리기도 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도구. 포토샵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배경 지우기 할때 가장 기본적인 지우개 사용했듯이 이 프리미어도 가장 기본적인 도구를 이용한 방법 먼저 드릴 겁니다. 사용해볼게요. 영상을 다시 비디오 1번 트랙에 올려줘요. 영상을. 그리고 동키 눌러서 전체 보기 하시고 일단 기본적인 도구 사용 방법 먼저 알려드리고 나서 다른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자, 동키 눌러서 전체 보기 하시고 요건 제가 비디오 1번 트랙은 이렇게 썸네일 보일 수 있게 펼쳐놔요. 그래야 더 확실하게 구분됩니다. 지금은 처음이라서 썸네일 보일 수 있게 딱 펼쳐놓고 진행할게요. 자, 도구는요 이거예요. 요거 레이저 툴 자르기 도구. 요거예요. 요게 면도칼인데요. 이렇게 생긴 면도칼 아시는 분? 아니죠. 요즘 젊은 사람도 쓰는데 거기서 나이가 좀 나올 수 있죠. 이게 이 시절에는 면도칼이 저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이게 나와. 이걸 가위로 해놨으면 참 직관적이었을 건데, 그죠? 자, 이 면도칼 선택하시고요. 선택하시고. 자, 지금부터 주의사항이 있어요. 아무 곳이나 누르지 말아요. 다쳐요. 지금 칼 들고 있는 거예요. 칼 들고 있어. 아무거나 누르지 말고. 자, 면도칼 선택하시고 타임라인 쪽으로 포인트를 옮겨 보시면 이렇게 면도칼과 함께 빨간색 사선이 보이죠? 자, 이거는 빨간색은 사용할 수 없다. 여기서는 사용 못 해요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소스 위에 면도칼을 올려 보면 이렇게 빨간색 사선이 없어집니다. 여기서는 사용할 수 있어요 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자, 일단은 소스를 아무 곳이나 클릭 해봐요. 아무 곳이나 클릭. 난도질 해보세요. 클릭. 자, 충분히 즐기셨으면 선택도 바꿔놓으시고. 자, 이런 식으로
면도칼로 클릭한 부분이 분할됐습니다. 이렇게 분할됐어. 자, 분할된 거 확인하는 방법. 중간에 아무거나 소스를 클릭해서 이동해봐요. 이렇게 이동. 이동. 되나요? 자, 이런 식으로 면도칼은 소스의 특정 부분을 이렇게 분할해서 한 개의 소스를 두 개로 또는 세 개로 네 개로 분할하는 분할 도구예요. 자, 이렇게 소스를 타임라인에 올려서 이렇게 분할을 했습니다. 분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분할을 하게 되면 얘들 이름이 바뀌어. 뭐로? 클립으로. 어머나, 왜 이렇게 커? 한개한 개를 클립이라고 불러. 클립. 자, 그래서 소스와 클립을 구분해야 됩니다. 소스, 그 다음에 클립. 자, 소스는 온전한 형태의 이렇게 영상 소스를 주로 프로젝트 패널에 있는 거를 소스라고 부르고요. 얘를 타임라인에 올리죠? 그러면은 클립이라고 불러요. 근데 좀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소스를 타임라인에 올린 상태에서 분할하죠? 분할. 하면은 이게 한개한 개가 클립으로 세분화되는 거예요. 소스와 클립. 명칭 잘 기억해 놓으세요. 소스 클립. 자, 조금 전에 면도칼 들고 소스를 아무 곳이나 클릭했을 때 이렇게 분할되죠, 그죠? 일명 난도질이죠. 자, 이렇게 면도칼은 일단 무조건 자르는 거야. 그래서 얘 가지고 뭔가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요. 항상 분할하고 나서는 선택 도구로 바꿔놔요. 알았죠? 면도칼 주의사항이었습니다. 주의사항. 자, 타임라인 전체 선택, 컨트롤 A, 삭제, 딜리트. 영상을 다시 올려줘요. 깨끗하게. 분할되지 않은 것. 자, 이번에 단축키 이용하는 것. 자, 재생 헤드를요. 재생 헤드를 대충 한 중간쯤 갖다 놓고요. 갖다 놓고, 단축키 컨트롤 K. 컨트롤 K 눌러봐요. 컨트롤 K. K인데. 컨트롤 K. 그러면 재생 헤드가 있는 곳이 분할됩니다. 재생 헤드가 있는 곳. 이렇게 단축키를 이용해서 빠르게 분할하기도 합니다. 컨트롤 K. 재생해도 옮겨놓고 컨트롤 K. 재생해도 옮겨놓고 컨트롤 K. 이런 식으로 재생해도 컨트롤 K. 이게 분할 도구예요. 자, 이 분할 도구가 다른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는 다 가위로 나옵니다. 가위. 가위로 자른다. 실제 옛날에 이런 얘기하면 제가 나이 엄청 들어 보이는데, 옛날에는 이제 필름으로 영상 촬영을 할 때는 그걸 어떻게 편집하느냐. 불빛에 필름을 쫙 비춰봐. 비춰보고 필요 없는 게 있는데 가위로 잘라. 잘라. 두 개를 탭 붙여요. 그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이 자르는 도구가 가위로 다 표현돼. 근데 얘만 면도칼로 나와. 얘는 예전에는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자대고 잘랐나 봐요. 그래서 아마 저게 나오나 봐. 포토샵 이 프리미어 만든 사람은 정확한 거를 좋아하나 본데. 성격인가? 그렇게 유추해 볼수 있겠네. 자, 그럼 이거는 분할 도구이고요. 단축키 컨트롤 K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실제 그 다음 주에 제가 컷 편집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다시 다 지워버리고, 영상 소스를 이번에 비디오 1번 트랙, 2번 트랙 똑같이 겹쳐서 올려봐요. 겹쳐서. 자, 겹쳐서 올리시고요. 자, 비디오 1번 트랙, 여기 앞에 1, 2 트랙, 여기 비디오 1번 트랙, 2번 트랙, 3번 트랙, 글자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색깔이 바뀌거든요.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요. 자, 비디오 1번 트랙과 오디오 1번 트랙만 이렇게 색깔이 바뀔 수 있게 클릭해서 이렇게 색깔을 바꿔주세요. 이게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클릭 색깔이 바뀌게 되면 선택하는 건데, 자, 이렇게 색깔을 바꿔놓고 컨트롤 K 눌러봐요. 자, 비디오 1번 트랙, 오디오 1번 트랙만 분할됐습니다. 이번에는 자, 비디오 1번 트랙, 오디오 1번 트랙 끄고 2번 트랙과 비디오 2, 오디오 2 선택해놓고 컨트롤 K 눌러봐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이 단축키를 이용할 때는요,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트랙만 잘려. 그러면 비디오 1번 트랙, 오디오 트랙, 자, 1, 2번 트랙 다 선택해 놓으면 당연히 다 잘리겠죠.
이것도 선택해서 할수 있고요. 만약에 아무것도 선택이 안돼 있다.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분할하고자 하는 트랙은 선택해 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따로따로 모두 다 선택하지 않더라도 전부 다 재생 헤드가 있는 곳의 트랙 모두 다 분할하는 것은 Shift, Ctrl, K. 분할되지 않은 곳에 재생 헤드 갖다 놓으시고, Shift, Ctrl, K. 눌러봐요. Shift, Ctrl, K. 그러면 모든 트랙이 다 분할됩니다. 요건 나중에 영상 편집하실 때 뒤쪽을 깔맞춤할 때 주로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아니면 전체에서 통으로 그냥 잘라서 버릴 때도 이용하기도 하고, 아무튼, Shift, Ctrl, K는 모든 트랙을 다 분할하는 단축입니다.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일단은 당장은 편집할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실제 컷 편집할 때좀더 다른 방법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렇죠. 네네네. 요게 재생 헤드 역할이 현재 편집 지점이에요. 그래서 현재 편집 지점을 분할을 하는 거예요. 자, 면도칼 들고 조심해요. 다쳐요. 자, 이렇게 분할한 거를 못 붙여요. 붙이는 기능은 없어요. 물론 CC에는 있어. 있는데 이 CS6에는 붙이는 기능이 없어서 혹시라도 잘못 잘랐다. 작업 되돌리기 Ctrl Z 눌러서 작업 되돌리기 하시면 되고요. Ctrl Shift Ctrl K Ctrl Z 작업 되돌리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분할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다시 다 지워요. 다 지워. 냉큼 지워. 자, 중요한 거. 이거 분할 후 이어붙이기. 자,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예시로 할 때, 앞뒤로 흔들린 부분, 그러면은 흔들린 부분 끝쪽을 분할해서 앞쪽을 지우면 되겠죠? 뒤쪽이 좀 흔들렸어. 그러면은 이 흔들리기 직전까지 분할해가지고 뒤에 거를 지우면 돼. 자,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있는 부분을 지웠어. 그럼 이 공간이 남게 되겠죠? 이두 개를 이어붙이는 방법. 그리고 앞에를 지웠을 때 전체를 앞으로 이동하는 방법. 요거를 설명드릴게요. 자, 영상을 다시 비디오 1번 트랙에 올려놓으시고, 동키 눌러서 전체 보기. 비디오 트랙에 올리고, 동키 눌러서 전체 보기. 자, 일단 면도칼을 이용해가지고, 앞쪽에 대충 아무 곳이나 클릭 분할. 뒤쪽에 아무 곳이나 클릭 분할. 그리고 가운데에 두 군데 클릭 분할. 여기 한 부분, 여기 한 부분, 여기 한 부분, 세 군데만 분할해봐요. 됐네요. 됐고요.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먼저. 자, 잘하셨으면 선택 도구 바꿔놓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계속 분할될 거예요. 선택 도구로 바꿔놓으시고. 자, 먼저 앞에 거. 앞쪽에 맨 앞에 있는 거를 클릭해서 지우세요. 딜리트. 선택. 자, 소스 지우는 거는 그냥 선택해서, 지우고 싶은 거 선택해서 딜리트 누르면 지워진다고 했죠. 딜리트. 자, 이렇게 분할한 거를 필요 없다고 지워버리면 이렇게 빈 칸이 생깁니다. 자, 이때 앞에 여기 빈 칸도 선택할 수 있어요. 빈칸 클릭해봐요. 빈칸 클릭. 자, 선택했으니까 지우면 되겠죠? 딜리트. 이렇게 지우면 되고요. 자, 뭐 뒤에 거는 뭐 굳이 뭐할거 없죠. 그냥 뒤에 거는 그냥 선택해서 지우면 돼. 맨 뒤에 건. 문제는 가운데야. 가운데. 자, 이게 가운데 분할된 거 있죠? 얘가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고, 얘를 선택해봐요. 선택하시고. 자, 여기도 그냥 지우면, 자, 설명 잠깐 듣고. 그냥 지우면 빈칸이 생기고, 다시 빈칸 클릭해서 지워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귀찮죠? 한번 합시다. 자, 지우고 싶은 거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메뉴 나오죠? 쭉 올라가 봐요. 리플 딜리트 눌러봐요. 리플 딜리트. 요거 단축키 Shift 딜리트예요. 선택하시고 Shift 딜리트 또는 리플 딜리트 누르시면 됩니다. 요런 건 단축키 외워놓으면 편해요.
잘안 되면 싹 지워버리고 또 새로 해봐요. 타임라인 싹 지워버리고 새로 해보고. 자, 그리고 리플 딜리트 한글 버전에서는 잔물결 삭제라고 돼 있습니다. 직역이 좀 어렵죠. 잔물결 삭제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어로 씁니다. 리플 딜리트. 자, 이왕 설명한 거. 자, 주의사항도 좀 더 설명드리고 진행할게요. 싹 다 지우고, 싹 다 지우고. 자, 영상을 1, 2트랙에 같이 겹쳐놔요. 요렇게. 야. 1번, 2번 트랙에 겹쳐놓고. 자, 면도칼로요. 가운데에 두 군데 지점만 분할해 주고요. 가운데 두 군데만 분할해 봐요. 자, 여기를 리플 딜리트로 지워볼래요. 가운데 두 군데만 분할하고 리플 딜리트로 지워봐요. 얘를 리플 딜리트 하게 되면 뒤쪽에 있는 게 당겨지는데 얘만 당겨지는 게 아니라 위아래까지 전부 다 당겨지거든요. 근데 위쪽에는 앞에 딱 당겨질 공간이 없어. 그래서 리플 딜리트 해도 얘가 안 당겨져 와요. 혹시라도 영상 편집하시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쭉 편집해 가시다가 얘를 리플 딜리트 했는데 얘가 안 당겨져 오는 경우가 있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위쪽에 있는 트랙과 아래쪽에 있는 모든 트랙을 현재 요 리플 딜리트 할얘 말고는 다 잠그시면 돼. 앞에 여기 빈칸 보이죠? 빈칸. 여기 누르면 그 트랙을 잠그거든요. 잠깐. 클릭, 클릭. 이렇게 리플 딜리트 할 대상 이외의 다른 트랙은 다 잠궈버려요. 그리고 리플 딜리트 하시면 됩니다. 이거 아마 하시다가 분명히 겪으실 거예요. 좀 더 복잡하게 편집하시다 보면 얘가 안 당겨져 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때는 다른 트랙을 다 잠궈버리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앞으로 배울 기능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지금 알려드리는 기능은 딱 정말 프리미어 딱 기초. 뭐 자막이나 음악 그런 거 전혀 없이 영상을 촬영해와서 가장 기본적인 가편집 단계. 그냥 내가 찍은 영상을 올려서 기본적인 필요 없는 거 빠르게 정리해서 하고, 정리해서 버리고 그 정도까지만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실제 다음 주에 컷 편집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장면과 장면을 이어붙이는 방법 그리고 컷 편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제 프리미어 기초 기능은 여기서 마지막에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는 거 요거를 설명드리면 이번 시간은 끝납니다. 자, 이렇게 프리미어로 이렇게 편집한 요거는 그냥 프로젝트 문서예요, 문서. 실제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보면 작업한 내용이 문서화 딱 되어 있습니다. 어느 좌표 시간, 그런 모든 내용들이 문서화 되어 있어. 그래서 그렇게 문서화 되어 있는 그 프로젝트 파일을 최종적으로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내야 유튜브에 올리고 카톡으로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내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또 쉽지가 않아요. 자, 동영상 파일로 내보내기 하는 거를 프리미어에서 미디어 엑스포트라고 하고요. 미디어 엑스포트. 메뉴는 엑스포트 다음에 미디어야. 근데 미디어 엑스포트. 그 다음에 인코딩이라는 말을 이용하는 인코딩. 인코딩. 교재 표기 해놨죠? 144쪽 펼쳐보시면 돼요. 자, 교재 144쪽 펼쳐놓으시고. 자, 인코딩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영상을 압축하는 거예요. 압축. 우리가 만든 이 프로젝트를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내면서 압축하는 거예요. 압축. 그래서 인코딩이고, 자, 인코딩의 반대말은 디코딩이야. 디코딩.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영상을 보죠? 스마트폰에서 영상을 보죠? 그러면은 이렇게 압축된 거를 자동으로 풀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따로 풀지 않더라도 그 영상 재생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풀어줘. 그래서 디코딩, 인코딩, 디코딩, 그렇게 잘 외워 놓으시고요. 자, 인코딩을 할때 압축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압축 규격이 있어요. 일명 코덱이라고 하죠, 코덱. 영상을 압축하는 규격을 코덱이라고 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음악을 많이 들어왔죠? MP3가 뭐죠? MP3? 음악이야. MP3가 규격이에요. 자, 영상은 MP4. MP4가 규격인데, 자, MP3하고 MP4 그뒤 숫자가 어떤 의미냐면, 압축하는 규격을 세 번째 만들었고, 네 번째 만들었다 해가지고, 세 번째, 네 번째. 세 번째는 음악, 네 번째는 영상 그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그 영상은요, 영상은 MP4라는 그 파일 확장명, 그리고 MP4라는 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어떤 코덱을 사용했는지 암시를 해주는데, 정확하게 영상은 코덱은 좀더 세분화되는데요. H.264 코덱을 이용합니다. 교재에 적혀있을 거예요. H.264. 요즘은 H.265를 많이 또 이용하고 있어요. 특히 액션캠, 나중에 혹시라도 액션캠 사용하시는 분은 무조건 H.265로. 그 내용은 교재 없습니다. H.265 코덱은 애플에서 처음에 만들었고 지금 점차점차 퍼져가지고 좀 세계적으로 표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H.264가 표준이에요, 지금은. 그 제가 여러분들 스마트폰 세팅을 해드렸죠. 그게 H.264로 세팅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편집할 때도 편집해가지고 영상 파일로 내보내게 할 때도 H.264 코덱을 이용할 거예요. 자, 이 CS6에서는 H.265 코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H.265 코덱이 나온 게 겨우 한 3, 4년뿐이 안 돼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제 정착된 거는 실제 한 2년 채안 돼요. 그래서 프리미어 CC 최신 버전에서 겨우 이제 온전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H.264 코덱만 이용하면 되고, 또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은 표준 코덱이 또 H.264 코덱이에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영상 찍죠? 다 H.264 코덱을 이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 규격으로 내보내기 할 거예요. 자, 교재 144쪽 펼쳐놓으시고. 자, 먼저 저 준비 작업 좀 할게요, 준비 작업. 자, 타임라인 다 비워놓으시고, 타임라인 다 비우시고, 전체 선택 컨트롤 A, 삭제, 딜리트. 자, 영상 하나 올리고요. 그냥 연습이니까 영상 하나 올리고, 영상 뒤에 사진 올리고, 비디오 2번 트랙 처음 시작 부분에 그림 올리고, 소스 샘플 그림. 그 다음에 샘플 소스 글자 폴더 열어서, 글자는 비디오 3번 트랙에 올려주시고, 소스 샘플 음성은 오디오 2번 트랙에, 소스 샘플 음악은 오디오 3번 트랙에 이렇게 배치해줘요. 이렇게 똑같이. 저랑 똑같이. 뭐 조금 틀려도 돼요. 괜찮아요. 이거는 뭐 최종 어떤 결과물을 어디 올리거나 그러지는 않고 이 인코딩하는 과정만 배우시면 되니까 조금 틀려도 돼요. 괜찮아요. 아무렇게나 배치하고 싶은 대로 배치해도 돼요. 괜찮아요. 자, 올리신 분은요, 위에 그림과 타이틀을 영상 길이만큼 쭉 늘려요. 여기 사진까지만 쭉 늘려요. 음악은 길이 줄일 거예요. 자, 그림 그 길이를 쭉 늘려서 끝에, 타이틀 쭉 늘려서 끝에. 자, 음악이 많이 길죠? 음악 잘라버리십니다. 면도칼 선택, 면도칼 선택. 음악을 영상 길이에 맞춰서 대충 잘라요. 정확히 안 자르도 돼. 대충 자르고, 선택 도구 바꿔서 뒤에 선택, 삭제, 깔맞춤. 음악도, 오디오도. 면도칼로 자를 수가 있다라는 거. 좀 틀려도 돼. 괜찮아요. 인코딩만 배우시면 돼. 자, 교재 잠깐 보실게요. 자, 교재 144쪽에 보시면 여기 중간에
꼭 기억해 놓으세요라고 하는 부분 있죠. 이건 정말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첫 번째, 타임라인을 선택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된다고 했죠, 그죠? 자, 선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타임라인의 빈 곳을 클릭해봐요. 빈 곳을 아무거나 클릭. 자, 클릭해보시고요. 또 다른 곳도 한번 클릭해가지고, 클릭하면서 뭔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잘 봐봐, 찾아봐요. 클릭. 어떤 변화가 있죠? 아, 그렇죠. 잘 발견했어요. 바로 테두리가 나와요. 자, 클릭한 곳의 패널은 이렇게 테두리가 나옵니다. 이게 선택됐다라는 그런 거예요. 현재 내가 선택한 패널이다. 이렇게 테두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 아무 곳이나 클릭해가지고 타임라인에 이렇게 테두리가 나오게 선택을 해 놓으시고요. 그 이유가 내가 이 편집한 이것을 영상으로 내보내게 하겠다라는 거니까 바로 이 타임라인을 프리미어한테 알려줘야 돼. 내가 이거를 영상 내보낼 거야. 그렇게 알려주는 거야. 알았죠? 그 다음에. 자, 인코딩 하기 전에. 자, 타임라인을 80% 크기로 맞추래. 뭐였죠? 동키였죠. 동키. 자, 눌러볼까요? 동키. 동키. 요렇게. 현재 보이는 이게 전부 다 100%이고요. 이게 80%로 전체 보기를 하는 거야. 자, 내가 만약에 편집을 하다가 중간에 만약에 짜투리가 좀 남아있어. 그러면 이까지 포함해가지고 얘가 더 줄어들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그래서 전체 보기를 하면서 내가 제대로 정리까지 잘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있죠. 자, 워크 에리어바를 더블 클릭하래. 워크 에리어바. 자, 워크 에리어바가 어떤 거죠? 바로 시간 눈금자 아래에 있는, 이 시간 눈금자 아래에 있는 요 녀석이 워크 에리어바예요. 자, 이 워크 에리어바 보시면은 양쪽 끝에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고요. 얘를 클릭하면 움직일 수가 있어. 이렇게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자, 편집하시다 보면 이 워크 에리어바가 이렇게 실제 영상 길이보다 짧거나 길수 있어요. 자, 이 인코딩 할 때, 영상으로 내보내기 할 때, 이 워크 에리어바가 있는 요것만 내보내게 하는 거예요. 뒤에는 버려지거나. 만약에 길죠? 이런 길 때는 영상은 이미 끝났어. 아무것도 없는 까만 화면이 흐르면서 정적만 흐릅니다. 삐. 아무 소리도 안 나? 아무 화면도 없어. 사람들은 막연히 보고만 있어. 그러다가 당한 걸 알죠? 구독 취소합니다. 그래서 이 워크 에리어바를 영상 길이와 딱 맞춰주는 방법, 얘를 더블 클릭하자. 더블 클릭. 가운데쯤 더블 클릭. 더블 클릭. 그러면 영상 길이와 딱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요거 진짜 꼭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더블 클릭했는데, 잠깐만요. 제가 한번 예시로 잠깐 보여드릴게. 자, 더블 클릭했어. 분명히 영상 끝은 여기야. 여기인데 더블 클릭하니까, 더 벗어나네? 그 이유가 자르기 도구를 이용한 편집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미세하게, 이렇게 한 프레임 찌꺼기가 남을 때가 있어요. 이거 편집 이제 시간 거의 한 7, 8분, 10분 정도 길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안 보여. 이럴 때,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특히 이 동키 눌러서 잘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이두 부분은 이 뒤에는 그냥 클릭 드래그 해가지고 클릭 드래그 삭제 딜리트 다시 워크 에리어바 더블 클릭 이런 식으로 꼭 맞춰 주셔야 됩니다. 요거 몰라서 뒤에 까만 화면 나오다가 갑자기 화면 삑 나왔다가 에러 나는 경우가 있어요. 꼭 주의하시고요. 자,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됐죠? 준비가 됐으면 저장 한번 합시다. 파일 세이브. 요거는 교재 없지만 항상 저장은 기본이에요. 파일 세이브. 오케이. 됐고요. 자, 교재에는 인코딩 설정하는 내용까지 있어요. 자, 설정하는 건 제가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하고 오늘은 그냥 내보내기 할 거니까. 자, 교재는 145쪽 그리고 145쪽에서 바로 쭉 넘어갑니다. 일단 145쪽 펼쳐놓으시고. 자, 타임라인, 혹시 모르니까 타임라인 빈곳 다시 한번 클릭해 놓으시고요.
자, 파일 메뉴 클릭. 파일 메뉴 클릭. 아래쪽에 엑스포트 클릭. 엑스포트 클릭. 그리고 미디어 클릭. 엑스포트 미디어. 냠. 엑스포트 미디어. 자, 이렇게 엑스포트 세팅창이 뜹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소스 레인지에서 워크 에리어가 되어 있죠? 워크 에리어. 즉, 워크 에리어 바로 설정한 내용만 영상으로 내보내게 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워크 에리어가 꼭 맞춰주시고요. 자, 여기서, 자, 포맷. 자, 포맷 클릭해 보시겠어요? 포맷. 포맷 클릭. 자, 이게 코덱이에요. 코덱. 자, 포맷 클릭하시면 여기서 코덱 선택하는 게 나오죠? 여기서 H.264 이것만 선택하시면 돼요. H.264. 다른 거는 하실 필요 없어. 포맷 H.264 선택. 요것만 기억해요. 포맷 H.264. 자, 그리고 아래 프리셋. 자, 프리셋은 현재 이 코덱으로 영상을 내보내게 할 규격이에요. 자, 규격인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만든 이 시퀀스에 대한 규격이 있긴 있는데 좀 아래쪽에 있어. 좀, 자, 프리셋 클릭해가지고 자, 교재는 없지만 자, 프리셋 클릭하시면 목록 나올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태블릿 1080p 29.97. 자, 우리가 지금 편집한 규격과 똑같아. 하지만 이걸로 저장하시면 화질이 엄청 떨어집니다. 왜냐? 태블릿에 맞게 화질이 맞춰져 있거든. 그래서 이건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이걸 이제 우리 입맛에 맞게 설정해서 저장하는 거 알려드리겠지만 오늘은 그냥 바로 있는 거 선택할게요. 자, 목록에서 아래쪽에 내려가기 버튼 있어요? 요거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휘란대. 요거 버튼 눌러서 가만히 누르고 쭉 내려가요. 자, 보면 여기 HD 1080p 29.97이라고 되는 거 보이나요? HD 1080p 29.97 찾았으면 누르세요. HD 1080p 29.97. 우리 요거 처음에 시퀀스 만든 이런 거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일부러 요걸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프리셋은 클릭해서 HD 1080p 29.97. 우리가 만든 시퀀스 이름과 똑같은 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HD 1080p 29.97. 그리고 여기 아웃풋 네임 쪽에 시퀀스 01 MP4라고 돼 있을 거예요. 여기 클릭. 요거 편집하다 보면 요 이름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일단 아웃풋 네임. 내보내기 할 이름이에요. 여기를 클릭한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자, 클릭하면 창이 뜰 겁니다. 창 뜨죠? 작업 폴더 찾아주시고, 작업 폴더는 바탕 화면 클릭. 바탕 화면 클릭. 그리고 영상 작업 폴더 찾아 들어가세요. 프리미어 폴더 안에 어제 만든 첫 만남 폴더까지 들어가요. 이렇게. 이름 폴더, 프리미어 폴더 안에 어제 만든 작업 폴더 안에까지 들어가시고. 그러면 기본 소스가 좀 보일 거예요. 자, 아래 보면은 여기 파일 이름 보이죠? 파일 이름. 클릭해서 다 지우세요. 클릭 다 지우고. 자, 제가 어제 그 이론적인 설명을 할때 마스터 영상 만들기라고 맨 마지막에, 편집 단계에서 맨 마지막에 있었어.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게 마스터 파일이다. 최종 파일이다라고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마스터라고 적어줘요. 마스터. 또는 최종이라고 적어줘도 돼. 최종 또는 마스터. 그리고 한칸 띄워도 되고요. 언더바 해도 되고 하이픈 해도 되고 이렇게 구분 기호를 하나 넣어주세요. 마스터. 주로 언더바를 권장합니다. 언더바. 그리고 실제 파일 이름 적으면 돼. 자, 파일 영상 제목인데요. 프로젝트 이름과 똑같이 적어주면 돼. 폴더 이름과 똑같이, 프로젝트 이름과 똑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파일 형식은 비디오 파일, MP4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 자, 이름 적으신 분은 저장. 저장. 요 이름으로 저장하겠다라는 그런 거고요. 저장. 끝났어, 이제. 마지막에 여기 엑스포트 버튼 클릭. 엑스포트 버튼 클릭. 자, 이게 동영상 파일로 내보내기 과정이에요. 자, 지금 따로 지금 설정하는 거 없이 있는 거 선택만 했어요. 요게 가장 기본으로 할수 있고요. 우리 입맛에 맞게 설정하는 건 제가 다음 주에 설명드릴게요. 자, 3교시 이어서 계속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영상, 동영상 파일로 내보내기 하면 이렇게 항상
작업 폴더 들어가서 이렇게 마스터 파일 꼭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앞에 마스터라고 적어 놓게 되면은 이 소스와 최종 결과물하고 구분하기 위한 용도로도 활용합니다. 만약에 이 마스터라는 이름을 적어 놓지 않으면 혹시라도 소스로 오해할 수도 있어서 지워버리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스와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마스터 또는 최종이라고 적어 주시면 되고요. 한글로 되고 영어도 돼요. 여러분들 알아볼 수 있게 적으시면 돼요. 가끔 좀 재미난 이야기도 있어요. 이 마스터 대신 최종이라고 적게 되면은 최종. 가끔 이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 최종으로 적었는데 예를 들어서 최종 언더바 MP4라고 만들었어. 자, 그런데 보다 보니까 오타가 있네? 그러면 일단 요거는 건들지 않거든요. 다시 최종 이런 식으로 앞에 한번더 붙이기도 하고요. 근데 해보니까 또 이상해. 장면 이상해. 다시 또 했어. 이런 식으로 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거 좀그 현업에서 일 조금만 해보신 분들은 바로 공감해요. 이런 식으로 붙이기도 해요. 이게 답이 또 있어. 진짜 진짜 최종. 정말 정말 최종. 그런 식으로 붙이기도 해요. 아무튼 잘 구분하시고요. 자, 3교시의 다른 내용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다가 어차피 지금 이 인코딩 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또 수업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고 그냥 붙여서 한꺼번에 다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 되면 또 다른 내용도 설명드릴게요. 자, 인코딩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3교시에서 설명드릴게요. 어차피 알고 계셔야 되는 거라서. 우리 조금 전에 선택했던 이 프리셋에서 HD1080p 29.97 선택한 거는 이 프리미어에서 사전 설정되어 있는 값이고요. 그 값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직접 설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알려드리고 나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47쪽부터 진행하고요. 자, 다시 프리미어 열어놓으시고, 타임라인 클릭 선택. 요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새로 영상, 쇼츠를 만들고 나서 그 쇼츠 영상을 인코딩 할 때, 그 새로 영상 포맷을 설정을 해야 돼. 기본 값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알고 계셔야 되는 거라서 설명드릴게요. 자, 타임라인 선택해 놓으시고, 다시 파일, 엑스포트, 미디어 들어갑니다. 자, 조금 전에 한번 사용했기 때문에 포맷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요 포맷 잘 기억해 놓으세요. H.264 요것만 기억하고 하시면 돼요. 제일 먼저 포맷 먼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1번 포맷 선택. 그 다음에 프리셋을 클릭하면은 저는 지금 위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요게 잠깐만 좀 지울게요. 정리 좀 하고. 안드로이드 태블릿 1080p 29.97.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프리셋은 이제 장치별로 이제 용도에 맞게 사전 설정되어 있는 값인데 이걸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선택했던 HD1080p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교재처럼 여기 안드로이드 태블릿 1080p 29.97 요거 선택해 놓으셔도 돼요. 조금 전에 한번 선택해 놨기 때문에 HD1080p 제가 거기서 설명드릴게요. HD1080p 29.97. 자, 이 프리셋을 사전 설정되는 이 값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하느냐? 바로 여기서 합니다. 이쪽에, 아래쪽에 비디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의사항, 마우스 휠 여기서는 사용하지 마세요. 금지예요. 마우스 휠 사용 금지. 값이 우리가 의도치 않은 값으로 바뀌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스크롤바를 이용해서 위아래로 스크롤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조금만 스크롤 해서 내려가시면 쭉쭉쭉쭉쭉쭉쭉 여기 비트레이트 세팅까지 내려가 주세요. 여기 비트레이트 세팅까지. 요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세 가지, 요 비트레이트 인코딩, 그 다음에 타겟 비트레이트, 맥시멈 비트레이트, 요세 가지를 설정을 해야 돼요. 세 가지를. 요게 화질과 직관됩니다. 자, 영상은 우리가 만든 영상을 인코딩 하는 거는 압축한다고 그랬죠? 그 압축 방식이에요. 즉, 압축 규격인데요. 압축하는 방식, 압축 방식이라고 얘기할게요. 이게 화질을 결정합니다. 화질. 자, 첫 번째, 비트레이트 엔코딩 요거 하기 전에 먼저 여기 타겟 비트레이트. 자, 요거는 초당 1초 동안 이 영상의 전체 할당하는 용량이에요. 압축을 하기 위한 이 범위 안에서 압축을 해라. 라는 그런 압축 용량 제한 범위예요. 맥시멈 비트레이트는 이 타겟 비트레이트로 압축을 하는데, 아, 이거 좀더 필요해. 그러면은 이 맥시멈 비트레이트에서 땡겨서 씁니다. 그래서 이두 개가 있어요. 타겟 비트레이트, 맥시멈 비트레이트. 기본적으로 이 타겟 비트레이트 이 용량 가지고 압축을 하고요. 조금 더 필요하면 여기서 끌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바로 이거예요. 비트레이트 인코딩. 이게 바로 이 타겟 비트레이트와 이 맥시멈 비트레이트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바로 여기서 결정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목록을 펼쳐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거예요. 세 가지. CBR, VBR, 원패스, VBR, 투패스. 요즘은 이제 CBR도 원패스, 투패스가 있던데 크게 의미가 없어요. 자, CBR, VBR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잠깐 메모장 띄워놓고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구분하실 줄 알고, 용어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압축 방식, CBR, VBR. 자, CBR은 고정값으로 압축하는 거예요. VBR은 가변값으로 압축하는 방식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크게 고정값과 가변값.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풀어서 이야기하면, 자, 1초에 우리가 30프레임을 이용하죠. 즉, 30장의 사진을 이용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자, 조금 전에 타겟, 요건데, 타겟 비트레이트는, 자, 1초 할당 용량이죠. 1초 할당 용량. 자, 1초 동안 요 타겟 비트레이트를 영역을 할당해 주게 되면, 자, 이 용량을 30개로 나누겠죠. 30분할을 하는 거야. 자, 만약에 30메가를 지정했어. 자, 고정값으로 30메가를 지정했어. 자, 그러면, 자, CBR로 압축을 하게 되면, 이 30장의 이미지를 전부 다 균등하게 1메가 해가지고 총 똑같이 균등하게 할당합니다. 이게 CBR이에요, CBR. 자, 그런데 모든 화면이 용량이 똑같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밤하늘에 떠 있는 별 하나 또는 알록달록 단풍이 우거진 숲. 당연히 이 알록달록 단풍이 우거진 이숲 쪽에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하겠죠. 더 많은 색감과 더 많은 요소를 표현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맞게 용량을 할당하는 게 VBR이야. 즉, 이한장한 장을 계산해가지고, 자, 어떤 거는, 야, 너는 한, 뭐, 한 100회만 쓰면 되겠다. 1메가.
이거 좀 많네? 너는 2메가 해. 너도 한 1메가 하면 되겠다. 너는 좀 많네? 3메가 해. 이런 식으로 용량을 그 각각의 프레임에 맞게 할당을 해 주는 거야. 이게 VBR입니다. 그러면 어느 게더 화질이 좋을까요? 당연히 생각할 때,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 용량을 할당해 주는 VBR의 화질이 더 좋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 가다 보니까, 자, 용량은 우리가 30메가로 제한을 해 놨어. 30메가로. 자, 가다가 쭉 가다가 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나는 여기는 한 5메가를 배분을 해야 되는데 남아 있는 게 1메가야. 자, 그러면 이 5메가를 사용해야 되는데 1메가만 사용하면은 제대로 표현이 안 되겠죠. 자, 혹시라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는 있을 거예요. 자, TV나 요즘 특히 셋톱박스를 이용한 케이블 그 TV 그 디지털 TV를 볼때좀 액션 장면 아니면 가끔 또 영화 다운받아서 보면은 빠르게 움직이는 화면에서 깨지면서 픽셀이 보이는 화면이 깨지는 그런 상황을 혹시라도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빠르게 움직이는 그러한 액션 장면에서 용량이 많이 필요한데 남아있는 게 적다 보니까 적게 쓰다 보니까 영상이 깨지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맥시멈 비트레이트가 생깁니다. 자, 맥시멈이 생기는데 여기서 여유치를 해가지고 만약에 맥시멈을 한 30, 거의 한 36을 했어. 그죠? 그러면 여기서 타겟 비트레이트로 설정하다가 부족한 것을 맥시멈에서 땡겨오는 거야. 그러면은 마지막에 필요한 걸 충분히 채워주는 거죠. 그래도 맥시멈 비트레이트를 자 만약에 나는 34까지 했네. 그죠? 34 했어. 34. 그러면 자 5메가 필요한데 잔여가 1메가. 그러면 맥시멈에서 4를 땡겨오면 4메가만 쓸수 있겠죠. 그러면 1메가만큼 부족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또 대안으로 나온 게 어렵죠. 자, 지금 이 방식은요, VBR 원 패스예요. 원 패스. 원 패스는 프레임 한장한 장을 실시간으로 계산해가지고 내용을, 용량을 할당해버립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투 패스가 나왔어. 투 패스. 자, 투 패스가 뭐냐면, 자, 한장한장쭉 가다가, 만약에 남아있는 게 1메가고 맥시멈도 하니까 1메가 부족하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야, 너희들 좀 줘, 좀 줘, 좀 줘, 좀 나눠줘 해가지고 다시 계산합니다. 자, 처음에 압축하기 전에 쭉 계산 먼저 해. 이건 얼마 필요한데 하다 보니까 부족해. 그러면 야, 앞에서 좀더좀 줄이자, 줄이자, 줄이자 해가지고 균등하게 다시 배분을 합니다. 이게 투패스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원패스는 한 번에 끝내고요. 한 큐에 그냥 끝납니다. 투패스는 압축을 두번 한다고 이해하시면 돼. 시간은 한 1.5배에서 한 1.7배 정도 좀 걸려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거는 투패스야. 투패스. 그런데 여기서 굳이 뭐 투패스로 이게 투패스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방법이 원패스에서 용량을 충분히 할당해 버리면 돼. 충분히. 그 방법을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왜냐? 그래야 빠르기 때문에.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용량을 좀 제한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 비트레이트를 줄이고 투패스로 해가지고 용량 딱 맞게 그렇게 할당하기도 합니다. 좀 어렵게 설명드렸는데 최대한 제가 심플하게 설명드렸어요. 자, CBR은 고정값, VBR은 가변값. 그것만 일단 기억하고 계셔도 되고요. 그래서 내가 편집한 영상, 촬영한 영상에 용량을 각한 프레임 한 프레임별로 용량을 정확하게 할당하기 위해서는 VBR 이용해야 되고요. 자, VBR은 계산을 해야 되죠. CBR은 계산할 필요 없어. 어차피 정해진 용량을 그냥 30분 등 해가지고 그냥 할당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CBR이 압축 속도가 제일 빨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상 제작 의뢰를 받았어요. 샘플이 필요해. 일단
우리 고객님한테 샘플로 딱 드려야 될 때는 12알로 해요. 용량 팍 나다. 맞춰가지고. 그냥 대충 그냥 펌, 대충 그냥 펌 돼. 그냥. 그 다음에 정식으로 할 때는 VBR로 해요. VBR로. 그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설정해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비트레이트 인코딩은 기본적으로 VBR 원패스 하시면 되고요. 원패스. 자, 이 타겟 비트레이트 있죠? 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FHD, 풀 HD로 영상을 찍어 오시면요. 비트레이트가 얼마냐 평균 16에서 한 20, 한 3, 4까지 올라가요. 한 21까지. 그럼 이거 그냥 쓰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프리셋을 알려드린 거예요, 이거. 따로 설정하지 않고 이것만 쓰셔도 돼요. 충분해. 그러면 제일 좋고요. 그래도 내 입맛에 맞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나중에 만약에 UHD 4K 영상을 만들어야 돼. UHD 4K. 그러면 비트레이트가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거의 한 7, 80까지 올라가요. 쭉 올리면 최대 지금 50이네. 자, CS6은 이게 단점이야.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어. 물론 여기 위에 올라가면 여기 이 값을 조정하면 가능하긴 해요. 한데 이 CS6으로 4K 권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해봤는데 좀 별로예요. 그래서 이 타겟 비트레이트 자,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오는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26. 타겟 비트레이트는 26. 맥시멈 비트레이트는 32 이렇게 잡아주시면 그냥 요건 그냥 권장값이에요. 제가 드리는 권장값이야. 자, 일반적으로 유튜브에서 권장하는 거는요. 타겟 비트레이트는 8이에요. 8. 맥시멈은 12야. 자, 이렇게 했을 때 화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사용하지 않고 자,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어보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걸로 값을 제가 드릴게요. 교재도 요 값을 적어놔요. 교재나면 80이 돼 있을 거야. 요거를 26, 32로 바꿔놓으세요. 자, 이렇게 변경한 값을 저장을 할 건데요. 자, 값을 변경하시면은 위에 프리셋이 커스텀으로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바뀌어져 있죠? 자, 옆에 요 버튼이 저장 버튼이에요. 저장 버튼 누르세요. 저장 버튼. 자, 저장 버튼 누르시면 여기 copy of HD1080p 나오죠? 앞에 copy of 지우시고, 지워버려요. 교재에는 YouTube HD라고 적어놨을 거예요. 그대로 적어도 돼요. 아니면 그냥 HD1080p 적어도 되고,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수 있게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름 적었으면 OK. 그리고 다시 프리셋 클릭해 보시면 맨 위에 나와요. 맨 위에. 선택하기 쉽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라도 사실 이렇게 프리셋 설정해서 맨 위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기 귀찮아서. 자, 요거는 그 처음에 프리미어 시퀀스 세팅하는 것처럼 요것도 직접 본인의 입맛에 맞게 설정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왕 한 김에 쇼츠용 인코딩까지 설정해 볼게요. 자, 그대로 요청해서 바로 이어서 진행할 겁니다. 자, 포맷 H264 프리셋 HD1080p 29.97 선택되어 있죠? 그대로 진행할게요. 자, 비디오 항목에서 스크롤 바를 다시 위로 올리면, 스크롤 바를 위로 올려봐요. 그러면 여기, 자, 화면 크기 나오죠, 크기. 여기서 체인 마크 클릭해가지고, 체인 마크 없애버려요. 체인 마크 클릭, 체인이 나오지 않게. 그 다음에, width 1080, height 1920. 그러면 세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로. 만약에 정사각형 하고 싶어? 그러면 두개 값을 똑같이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거를 그대로 또 저장할게요. 그대로 위로 쭉 올라가서 저장. 저장. 요건 교재가 없기 때문에 잘 들었나요? 자, 저장 누르시고, 자, 이름은 다 지워버리고, 쇼츠.
쇼츠, 영어로 또는 한글로 쇼츠 적어놔요. 구분할 수 있게. 자, 이름 적으시고 오케이 누르시고 쇼츠. 자, 이제 프리셋 눌러보시면, 이렇게 두개 나와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준비 작업은 끝났습니다. 이제 프리미어 딱 기초 준비 작업 끝났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실제 이제 편집하는 거 배우시면서 영상을 만들어 볼 거예요. 됐네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프리미어 종료하시고, 아, 그냥 요청은 그냥 닫으면 돼요. 이미 지금 저장 다 되어 있으니까 닫으면 돼. 이제 요거 자 시간이 좀 서비스 코스 좀 넣어드리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부족하네. 이따가 잠깐 아주 잠깐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과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좀 드릴게요. 자, 영상을 촬영해 오셔야 되는데, 기존에 찍어 놨던 거는 안 돼요. 새로 찍어 오셔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폰 설정을 새로 다 바꿔놨기 때문에, 새로 바꿔놓은 그 설정대로 찍어 오셔야 여기서 편집을 할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파일 변환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일단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일단 제외하기로 하고, 일단 새로 찍어 오셔야 돼요. 자, 영상 기본적으로 가로로 촬영해 오신 거 잊지 마시고, 가로로. 요거는 제가 교재에다가 띄워놓고 설명드릴게요. 어제 이야기 하다가, 넘어간 게 있어. 뭐냐면, 이렇게. 먼저 이거. 앞뒤 2, 3초 여유두기. 앞뒤 2, 3초 여유두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촬영하기 위해서 카메라 딱 들고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을 바라보고 있겠죠. 녹화 버튼 눌러요. 그러면 카메라가 흔들거리죠. 그리고 다시 녹화 버튼 누르고 한 손으로 딱 카메라 딱 잡고 안정화될 때까지가 한 2, 3초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르자마자 바로 찍으면 앞에 걸 통으로 잘라서 버려야 돼요. 자, 영상은 최대한 안 흔들리게 촬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처음에 녹화 버튼 처음에 딱 누를 때그 흔들림. 누르고 나서 다시 카메라 바로잡기 위해서 움직이죠? 그러면 그 사이가 흔들립니다? 그럼 통으로 못 쓰는 거야? 그래서 녹화 버튼 누르고 안정될 때까지 있다가 안정되면 움직이면서 찍으세요. 찍고 나서. 자, 다 찍었죠? 멈췄죠? 멈추고 바로 정지하는 게 아니라 멈춘 상태에서 하나, 둘, 정지. 그러면 굉장히 편집하기가 좋아집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자, 산책을 가든 어떤 뭐꽃 정원을 가든 집에 있는 어떤 그런 정물을 찍든 어떤 대상을 찍든 고정해서 촬영하는 경우가 있죠. 가만히 보면서. 그때 한 대상을 최소 3초 이상 가만히 서서 찍어줘요. 3초. 3초 이상 가만히 있어야 돼. 이제 우리 과정 진행해보면 특히 봄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꽃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 정원에 가가지고 영상을 찍는데, 자, 영상 찍는 분은 일단 가서 눈으로 다 봤어. 이미 머릿속에 다 담겨 있는 거야. 그래서 찍을 때 그냥 막 찍어. 왜냐, 자기는 이미 다 아니까. 그런데 영상 보는 사람은요, 보면요, 정신없어요. 볼라 그러면 가고, 볼라 그러면 가고, 볼라 그러면 가고, 또 자세히 보고 싶은데 가버리고, 자세히 보고 싶은데 흔들리고. 그래서 한 대상을 찍을 때, 고정해서 찍을 때는 최소 3초 이상. 자, 충분히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넘어가고,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충분히 여유를 두고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에요. 이 다음 내용까지. 특히 이거, 다음 주에 이제 실제 그, 컷 편집이라는 걸 배우실 건데요. 컷 편집이라는 걸 해보시면 알아. 이게 왜 필요한지. 유튜브에서 영상을 볼때 거부감 느껴지는 대표적인 영상이 불안정한 영상이에요. 흔들리는 거. 깨끗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또 불안한 거는 잡음. 노이즈. 자, 일상 이야기 브이로그를 촬영할 때내 음성이 들어간다. 그러면 최대한 다른 잡음 요소가 들어가지 않게 촬영하는 게 중요한데요. 따로 저처럼 이렇게 마이크를 사용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있는 기본 마이크는 전방에 소리가 다 들어가.
옆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뒤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이야기 소리가 다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잡음이 꽤 많이 들어가요. 하지만 사람이 없고 조용한, 뭐, 숲을 걸어가거나 그러면은 산책로를 걸어가, 그러면 그냥 괜찮아.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많은 곳에 찍으면 잡음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만약에 브이로그를 촬영하고 싶다 그러면은 따로 마이크를 쓰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마이크는 이런 그 무선 마이크가 좋아요. 그래야 좀두 손이 자유롭고 선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걸리적거려요. 근데 이런 그 스마트폰도 그냥 그 미니 상태 들고 이렇게 촬영할 때는 유선 마이크도 괜찮아요. 근데 잠깐 놓고나 떨어져야 될 때는 마이크를 떼야 돼.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무선 마이크 권장합니다. 아직까지는 마이크까지는 좀 사용은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일단 영상만 찍어 오시고 나중에 오디오 부분 아마 이야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두 가지. 안정적인 영상, 노이즈 없는 오디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디오는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편집할 때쏙 빼고 음악만 넣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만 깨끗하게 찍어 오시면 됩니다. 요건 그냥 잠깐만 봐주세요. 제가 그 포토샵 과정 설명할 때 제가 빼먹은 게 있어요. 그거 한 가지만 그냥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자, 포토샵에서 이제 사진 배경을 지우겠죠. 제가 아무거나 불러올게요. 예를 들어서, 자, 이거를, 자, 이렇게 이 사진을 불러왔어. 그래서 이 사진에서 배경 지우고 단풍잎만 사용하고 싶어. 그래서 일단 빠르게 하기 위해서 퀵 셀렉션 툴을 이용할게요. 퀵 셀렉션 툴 선택해서 줄이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만 남겨놓고 다 지웠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할 때 어떻게 저장하느냐, 그걸 제가 설명하는 거를 빼먹었더라고요. 자, 파일 세이브 에즈 누르면, 파일 세이브 에즈. 자, 파일 세이브 에즈 누르면 이렇게 포맷이 나오죠. 여기서 PNG로 저장하셔야 됩니다. PNG. JPEG로 저장하시게 되면은 에서 지운 배경이 흰색으로 다 채워져 버립니다. 이 PNG로 저장을 하셔야 이 투명한 속성을 그대로 유지를 해요. 그래서 제가 PNG로 저장해갖고, PNG, 기억하세요. PNG. 자, PNG로 한번 저장해 봤을 거예요. 함께. 하지만 이거를 영상에 쓰고 싶어. 영상에. 자, PNG로 저장한 거를 제가 불러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배경을 지웠는데, 배경 지운 거는 불러오면 이렇게 배경이 까매요. 까매. 이게 검은색이 아니고 배경이 없어서 이렇게 이런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냥 끌고 와서 타임라인 위에 올리면 이렇게 함께 보입니다. 그래서 영상 위에 합성하고 싶어? 그러면 저장할 때 PNG로 저장해가지고 가지고 오시면 이렇게 합성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PNG. 이것도 잠깐 설명드릴게. 이왕 설명드렸으니까. 자, JPEG 파일과 PNG 파일의 가장 큰 차이점. 일단 JPEG는 압축이 많이 됩니다. PNG는 압축이 조금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압축이 많이 되면 그만큼 화질이 떨어지겠죠. 압축이 조금 되면 화질이 좀 좋아져요. 그래서 PNG가 화질이 더 좋은데 단점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얘는 용량이 적고요. PNG는 용량이 커요. 이런 차이점이 있고 또 있어요. 자, 색상 표현 범위가, 자, 색상 범위 좁아요. 얘는, 야, 오늘따라 오타가 많네요.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제일 또 중요한 거. 자, 배경. 투명 속성을 유지할 수 없어요. 투명 속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상 위에 합성하고 싶어? 그러면 이 PNG를 사용해야 되겠죠. 단지 프로필이나 배너 같은 경우는 그냥 JPG 쓰시면 되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죠? 다 JPG라는 거. 왜? 압축을 많이 해야 되니까.
적은 용량에 압축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옵션에 PNG로 저장하는 옵션이 있어요. 이거는 그 지원되는 스마트폰이 일부 있는데, PNG로 저장하면 화질은 좋은 대신에 용량이 크니까 얼마 많이 못 찍죠.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JPG와 PNG 잘 기억하시고요. 영상 위에 쓰고 싶어? PNG 쓰시면 됩니다. PNG. 이것 때문에 투명 소성을 유지할 수 있나 없나. 됐습니다. 자, 프리미어 종료하시고, 종료. 해버려. 저장해버리고, 종료. 닫아버려.